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일 오후에 만나는 가장 핫한 IT 뉴스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24일 플로리다 케이프 카나베랄에서 팔컨 9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여기에 우편함 크기만큼 작은 소형 위성 143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상 최다 소형 위성 발사 기록인데요. 143개의 소형 위성 가운데는 정부와 민간 고객 위성이 133개가 담겼고 여기에 스페이스X 자체 스타링크 위성 10개도 포함됐습니다. 우주로 날아오른 스페이스X 다음 기록도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소식은 모토로라의 엣지 소식입니다. 퀄컴이 지난 19일 신형 모바일 AP 스냅드래곤 870을 발표했죠. 이 스냅드래곤 870을 최초로 탑재한 모토로라 엣지 S의 공식 티저 이미지가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모토로라 엣지 S는 6.7인치 FHD OLED 플러스 디스플레이에 1600만 화소와 800만 화소로 이루어진 듀얼 셀피 카메라가 탑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팔릴 수 있을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 추격을 위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2020년 10월에 오스틴 공장 근처에 부지를 매입하고 미국 정부에 개발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삼성과 TSMC의 점유율 차이가 큰데요. TSMC를 넘으려면 애플을 고객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들이 가득했는데요. 내일은 더 재밌는 소식이 많기를 바라면서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보러 와주세요!